서강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화재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배터리 상자에서 작게 연기가 피어오르자 직원들이 분말 소화기를 가져다 직접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화 분말을 뿌려도 불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다른 배터리까지 잇따라 폭발하면서 수십 초 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59명의 소방인력과 67대 장비가 동원됐지만 초기 진압에만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량의 유해 화학물질이 연소하면서 생긴 유독가스는 인명피해를 가중했죠. 이런 배터리 공장이 이곳 한 곳만은 아닐 테고요. 또 유사한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겠습니다. 기존의 화재 대응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배터리 화재, 새로운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좋든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 좋든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 존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M 12세 이용가. 락토픽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픽.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픽 당케어. 우리 가족 장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시오늘에서는 상주 화룡장 전투 전승기념관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군모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 이진혁 학예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론에 앞서서 예. 이번에 이제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는 물론 뭐 1차 전지 공장이긴 합니다만 네. 물론 자동차는 이제 2차 전지를 사용하는데 그래도 이제 네. 전기 자동차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금 전기차 모시는 분들 아니면 뭐 사려고 하시는 분들 약간 불안한 마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네. 저 김필수 교수님이 또 전기 자동차 협회장도 하고 계시니까 예. 좀 예.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뭐 전기차. 저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에 대한 부분들 실시간으로 저도 인터뷰를 여러 번 해줬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보면서 1차 전지는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고 2차 전지는 계속 충방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 말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같은 건 리튬 계통의 전지라는 겁니다. 아하, 예. 리튬이라는 원료를 쓰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같은 전지라 하더라도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고나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의료용이라든지 특히 군납 같은 경우 군에서 쓰고 있는 특별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 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이번에 사고가 생기면서 리튬의 불안정성이 강조가 되고 또 리튬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내연기관차도 역시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아, 문제는 전기차가 공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130년의 역사 동안 안전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에 대한 보완, 보완을 거쳐서 지금의 내연기관차가 됐기 때문에 거의 완벽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전기차는 뭐 배터리가 핵심이고 또 배터리에 화재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내연기관차보다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아. 즉 온도가 500도에서 1000도씨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굉장히 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성을 지금 미리 알고 전기차를 운전하게 되면 좀 더 안심이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전기차를 보급할 때 내연기관차가 다른 점을 홍보나 교육시키는 게 전혀 없어요. 매뉴얼도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왜냐.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생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아마 곧 비가 쏟아져서 뭐 폭우, 폭염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경우에 뭐 내연기관차보다 침수도로 지나갈 때 물의 높이 훨씬 더 낮아야 되고요. 아,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더 낮기 때문에 타이어 반 이상이 되면은 들어가지 말고 우회도로 찾아야 돼요. 예예.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 왜 100% 안전이라는 보장이라는 건 없거든요. 예예. 또 저전선으로 충전하지 말고 뭐 과속 방지턱 이런데 바닥 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예. 역시 이번에 사고가 생기면서 전기차 배터리 충전에 대한 거 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차 소유자들한테도 좀 더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이 되는 게 분명히 전기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화성 사고를 보고 이거 전기차라고 해서 더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그 안전 교육, 뭐 사고 시 대처 방법 이런 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두 가지 말씀 주셨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주실 텐데 최근에 오래 사용하는 차량이 줄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신차 유혹 프로그램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차 유혹 프로그램에 넘어간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새 차는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요. 부품 공급도 오래 해줍니다. 10년 이상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뭐 고치는 데 지장 없고요. 또 예전에 그 엔진 볼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엔진 내려서 수리 안 하거든요. 아, 그만큼 그래요?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뭐 50만 킬로미터 이상 끌어도 이 제대로 차만 관리하면 끈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 잠깐만 50만 킬로미터요? 예, 50만 킬로미터 끌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전혀 엔진에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엔진 볼링이나 뭐 실린더를 깎아가지고 넓힌다든지 등등이 엔진 볼링이라 그러는데 엔진 볼링은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는데 뭐 젊은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거 뭐냐면 사람 심장 수술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엔진 내려가지고 피스톤 빼내서 엔진을 안에 긁힌 거 다 긁어내고 깎아내고 해서 다시 재구축하는 걸 심장을 다시 만드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엔진 볼링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엔진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소모품 관리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오래 쓰는데 지장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차 디자인도 이쁘고 안에 옵션부터 몇 년이 지나서 뭐 요새 신차가 예전같이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나 마이너 체인지라고 해서. 아, 너무 자주 바뀌어서. 맞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어요. 같은 차종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5, 6년 끌다 보면 구시대 유물로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유혹을 못 벗어나니까 아이 조금만 더 바꾸자 해가지고 일을 저지릅니다. 일단 새 차 바꾸면 몇 천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8년 9년 돼가지고 어느 시점에 차마다 조금씩 관리적인 특성에 따라 틀리지만은 이 어느 순간에 막 500만 원, 600만 원 정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2천만 원 뿐이 안 되는데 떨어져서 한 5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떨어졌는데. 한 번에 수리비가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면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데 그 이 수리비하고 차를 교환하는 시점을 가성비를 따져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전에 유혹으로 인해서 차 멀쩡한 데도 불구하고 가서 일 저지르는 거. 특히 이제 그 차를 구입할 때 특성을 보시면은 남자가 한 60%, 여성이 한 40% 골라요. 차를 택일할 때요. 예. 근데 남성이 60% 고른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거는 내부에서 집안에서 여성의 명령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가서 사인하는 게 남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 이거 일 저지르면요. 예. 휴증 오래 갑니다. 반찬수가 줄어든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예, 그거 아마, 이, 지금 청취자, 애청자분들 뜨끔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일 저질렀다가 1년 동안 휴증 갔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차라는 것이 혼자서 뭐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뭐 내 마음대로 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결혼하게 되면 부동산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계획해서 신차 비용을 만들고, 그래도 현금이 부족해서 활불로 하는 게 신차 구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게요. 예. 자, 집안하고 합의를 해서 2차종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옵션도 어떻게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라는 결정을 했는데 예. 막상 매장에 가서 딜러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차 사는 모델에 옵션 두세 개 들어가면은 윗급의 기본 모델하고 가격이 그거. 똑같은 중첨 모델이 있어요. 맞아요. 그 뭐 한 2,300만 원 더 주면은 더 좋은 차 사는데. 네, 좋은 차 그렇죠? 윗급을 사는 거거든요. 윗급을,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얘기에 혹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 그 준중형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없어졌어요. 예, 중형, 그래서 그다음 대형. 준중형이 중형으로 올라가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예, 하향 옵션의 상향 평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요새 세단은 소형 아예 없어진 거 아시죠? SUV 빼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엔트리카 시작차를요. 예. 크기가 높은 차부터 시작을 해요. 아. 그러면 일생 동안에 네 번, 다섯 번 신차 바꾸는데, 예. 신차 바꿀 때 최소한 동급이거나 윗급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타결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그러네요. 예. 예, 비용은 비용대로. 그래서 아, 중요한 거는 참고요. 예. 닦고 기름치고 오래 쓰면은 좋은 거니까 예. 차 몇천만 원 절약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 그렇게 구입하지 마시고 굳이 구입한다 그러면은요. 예. 일부러 이 차만 괜찮으면 중고차 구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중고차. 왜? 예. 내가 원하는 드림카를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렇죠. 발품을 많이 팔면 싸고 좋은 차가 존재하는 게 중고차 시장이기 때문에 예. 중고차에 맞들인 분들은요. 신차 절대로 안 사시고요. 일생 동안에 다섯 가지를 살 수 있는데 같은 병으로 열 가지를 몰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혹하지 않습니까? 아, 또 그러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예. 제가 왜 이러면 제가 저 중고차 협회장 아닙니까? 아, 또 거기 협회장도 맡고 계세요? 그럼요. 출중고차, 뭐 예. 이륜차, 예. 또 PM, 전동킥보 제가 다 회장, 밖에 붙어있는 걸 회장 하나 10개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린 이유가 예.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 그 차, 신차는 오래 끄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 계절별로도 신경 써야 돼. 워밍업도 꼭 필요하고요. 여름에 예, 1, 2번, 예. 겨울에 2, 3분 정도. 아. 그리고 주차도 떼악볕, 폭염 밑에 주차하는 것보다 실내로 들어가는 게 좋고 겨울도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지금 폭우 쏟아지는데 국지성 폭우 요새 날씨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세계가 다 변했어요. 예.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차 같은 거 침수되거나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좀 더 긴장을 하셔야 되니까 여름에 한두 달은요 주차를 높은 데다 주세요. 높은 데다. 하천변에 있는 주차장 절대로 쓰지 마시죠. 절대 안 되죠. 예, 예, 언제 그냥,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예, 순간적으로 비 쏟아져서 몇 시간 회의하고 왔더니 내 차가 없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미 떠내려간 예. 거거든요. 물 잠긴 게 아니라 예. 완전 침수돼서 폐차하는 거죠. 예. 그게 1년에 국내에서 5천 대에서 만 대가 생깁니다. 1년에. 그렇게 많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장마가 아니라 1차 폭우, 2차 폭우, 3차 폭우, N차 폭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폭염도 그 사이사이에 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차라든지 사람이 운전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예.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시고 애기 다루도 차를 하면은 오래 쓸 수가 있으니까 애기 다루도 예. 예. 소모품 교환하시고 예. 사람하고 똑같아요. 덥고 추운 거 싫어하고요. 또 안에 있는 거 좀 갈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더 이 간수를 잘해 주게 되면 훨씬 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아, 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 엔진 오일 있잖아요. 이게 네. 가는 정비소마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해서 어떤 분은 5,000km마다 갈면은 차에 좋다. 오래 탄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만 킬로 갈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게요. 정비업소마다 권장하는 게 조금씩 틀린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어떻게 시야를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예. 틀린 거는 예전에 엔진에 비해서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엔진의 오일의 교환 횟수를 좀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왜 5,000이었잖아요? 10년 전 기준으로. 기준으로 내시면 돼요. 만 킬로. 아, 지금 만 킬로예요? 예, 만 킬로 기준으로 바꾸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만 킬로 정도 안팎에. 15,000, 2만 가시면 안 되고요. 아, 그건 좀 너무. 근데 어떤 부지런한 분들은 7,8천을 바꾸셔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차는 더 좋죠? 아, 그렇죠. 차는 더 좋아요. 근데 그거 들으셨을까요? 신차를 구입했을 때
처음에는 뭐 2, 3천에 가세요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 옛날에.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또? 지금은 아닌데, 망큐에 처음에 오히려 망큐에 갈지는 마시고요. 예. 처음에만 한 5, 6천에 가세요. 아, 한 번만. 처음에만. 신차 뽑고 나서 한 번만 5, 6천에 예, 가고. 한 번만 조금 빨리 바꾸시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망치로 기준으로 하시고. 예. 본인의 운전 방법이 험하고 오프로드 간다든지 무리가 많이 가게 운전하는 스타일 본인이 알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약간 1, 2천 당겨서 8, 9천에, 7, 8천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여유 있게 뭐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무리가 안 가게 운전하는 분들은 만 2, 3천에 가셔도 돼요. 아, 그 정도. 그러니까 평균 망치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요즘 네. 나오는 신차는 엔진이 예전과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50만 킬로미터 이상 타도 거뜬하다라는 말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마 이 관리만 잘하면 100만 킬로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엔진 오일도 5천이 아니라 만 킬로미터 안팎에서 갈아주면 충분하다. 유혹에 넘어가서 예. 발을 바꾸셔서 휴증 갖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 놀아 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 놀아 토핏 방케어. 우리 가족 장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4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온을 시작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상주시 화룡장 전투 전승기념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군모 특별기획전인데요. 상주박물관 이진혁 학예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진혁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물관 이진혁 학예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네. 자, 특별기획전 군모 국군 용사의 명예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시회를 열게 된 그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상주는 이제 국과수호의 유산을 지닌 호국의 도시입니다. 네. 6.25 전쟁 당시 이제 우리 국군이 나주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천금 같은 시간을 벌어다준 화룡전 전투를 비롯해서 고려시대 몽고군에 맞선 백과산성 전투, 조선시대 임진왜란 북촌 전투, 그리고 구한말의 태봉 전투 등
상주 곳곳에 이제 호국 선열의 얼이 서려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이처럼 이제 호국의 도시로서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호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대한민국 최초로 국군의 군인 모자와 그 속에 담긴 국군 용사의 명예와 결의 등을 조명하였습니다. 예. 아, 그리고 덧붙일 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예. 이번 전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었던 데에는 화룡장 전투 전승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주시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의와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네. 최초로 열리는 군모 전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꼭 한번 다녀올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시가 이미 지난 14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6월 14일부터 네. 오는 10월 13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자, 군모 전시회면은 이제 우리 군인들의 모자가 이제 쭉 전시되는 그런 전시회일 텐데, 전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 제목에 군모 국군 용사의 명이라는 것처럼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이번 전시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모자와 그와 관련된 유물 120여 점을 전시합니다. 120여 전시는 크게 이제 대한민국 육군, 해군, 해병 그리고 이제 공군으로 구분했는데요. 네. 각 군이 행사나 의식 등에 착용하는 정모와 예모 그리고 평시에 착용하는 근무모 및 전투모 등 각 군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모자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시된 모자들은 대부분 이제 국군 용사들이 실제로 사용한 모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모자들을 빌려오기 위해서 육군 박물관,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 국립공군 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방부 위에 발굴 감축단 등 많은 기관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아, 여러 기관에서 다 이렇게 빌려오신 거군요. 네, 저희가 이제 손수 발로 가면서 인사드리고 이런 전시를 한다는 말씀. 근데 이거 잘 빌려주던가요? 이런 데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기간에서 홍보 효과가 있다 보니까 예. 전시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이런 모자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 국군의 전투복이라든지 뭐 백해 비행 출격 표통장, 그 베트남 파병 당시에 군인 앨범 등 그 예. 외에도 국군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우,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이게 따로 만든 건 한 점도 없는 거죠? 실제로 그 그때 네. 사용됐던 그런 모자들 다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전투복도 맞습니다. 있고. 예. 네. 네. 자, 군모 외에도요. 우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또 제공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아요. 이제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막 노력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장난감 레고 네. 활용해서 육군은 이제 화룡장 전투 중 하나인 동간리 전투 그리고 해군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 해병대는 아시는 인천 상륙전투죠. 네. 공군은 6.25 전쟁 당시 활약한 전투기 등을 이렇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예. 이 레고 디오라마를 우리가 박물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예. 레고 제작 유명 유튜버 와서 협업해서 설치했는데요. 관련 영상들은 이제 전 시간에 오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전 시간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이렇게 레고를 네. 이렇게 따로 또 제작을 하셨군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이제 기획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장 중앙에 뭐 주요 전시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숭고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백합과 철모를 활용해서 특별 조형물을 설치했어요. 예. 숭고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랑입니다. 네. 특별 조형물을 설치했다. 네. 그래서 이 철모들은 실제 이제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사용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 전시를 위해서 국방부의 발굴 감사단에서 빌려왔는데요. 예. 이 철모와 함께 이제 백합도 같이 이렇게 전시했는데, 이 백합이란 게 이제 희생과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 작품에 그런 꽃말의 의미를 담았고, 이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호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숭고한 네. 사랑이라는 주제 특별 네. 조형물도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 전시회는 화룡장 전투 전승 기념관에서 열리는데요.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TV로만 봤는데 이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화룡장 전투 전승 기념관은 이제 6.25 전쟁 중 벌어진 화룡장 전투를 기념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2017년에 설립된 기념관입니다. 예. 그래서 기념관은 이제 상주 화룡장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상국리 전투가 실제로 있었던 곳에 자리하고 있고요. 기념관에는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와 군복, 사진과 문서를 포함해서 전투 상황을 영상으로 재현해 놓았고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 등의 이야기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관은 이제 상주 화룡장 전투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한국 전쟁의 이해와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상주의
확보국 안보교육의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7년에 설립된 그 상공리 네. 전투가 있었던 그 위치에 자리하고 네. 있는 화룡장 전투 전승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그 상주 시내에서는 혹시 한 몇 분 정도 거리인가요? 자차로 가면 20, 30분? 아, 20, 30분. 화서 쪽에 있어서. 예. 성주 서쪽에 있어가지고, 약간, 거리가 있긴 한데. 예. 가는 길로 예쁘고 해서, 이렇게, 드라이브 겸 하면서 가시면 좋습니다. 아유, 뭐, 20, 30분이면 딱 좋네요, 가기. 네. 예. 네. 자, 이 화룡잔 전투 하면은, 우리가 뭐,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낙동강 방어선이었다. 그, 네. 시간을 많이 벌어준 그런 전투였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실 네. 텐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화룡잔 전투가 뭐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군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북한군의 빠른 남하를 저지하고 우리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전금 같은 시간을 벌어다 준 6.25 전쟁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예. 이 화룡잔 전투가 일어나는 화룡장은 이제 보은에서 상주를 잇는 도로 그리고 계산 관령 상주를 잇는 도로 등 두 개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교통로적으로 되게 요지인데요. 네. 전투는 이곳에서 1950년 7월 17일 상공리 전투, 그리고 7월 21일 동간리 전투, 그리고 이후에 관령과 장자동 부근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를 모두 합쳐서 화룡잔 전투라고 부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상공리 전투와 동근리 전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곧 들어가서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예. 상공리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7일 국군 17연대 1대대가 상주 화룡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 엄봉님이라는 주민으로부터 북한군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신고를 받게 되면서 시작돼요. 예. 그래서 국군은 이제 상공리 1대를 정찰했는데 북한군 전령을 한 명을 생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북한군으로부터 18사단 북한군 15사단 48연대가 이제 상공리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국군 17연대가 상공리 1대 매복 작전합니다. 그래서 북한군 15사단 48연대를 모두 섬멸하였는데요. 이 전투에서 국군은 아군의 피해 없이 북한군 250여 명을 사살하고 30여 명 등을 생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아, 이게 이제 상공리 전투 설명을 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화룡장 전투하면 상공리 전투와 동관리 전투를 합쳐서 예, 네. 화룡장 전투라고 하는데 상공리 네, 네. 전투에서는 북한군 250여 명을 사살하고 우리 아군 피해는 하나도 없었고 예. 네, 아군 피해는 없었고 이런 전투였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17일, 18일간 이 상공 전투 이후에 국군은 또 18일 관령을 지나는 적병 두 명을 또 한 번 생포해요. 그래서 예. 북한군 15사단 45연대가 이게 후속해서 이곳을 또 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 17연대 2대대가 이제 북쪽의 동간리로 또 진출해서 매복하였고 7월 21일 또 이곳을 지나는 북한군 45연대를 공격해서 이제 더 많은 356명의 적을 사살하고 포로 26명 박격포나 기관총 무전기 등을 로약하는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화룡장 전투는 이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전의를 꺾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과 나아가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의 발판을 마련한 아주 매우 중요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뭐 네. 시간만 번 게 아니라 그야말로 완승을 거두었던 그런 전투였군요. 네. 아주 섬멸, 네. 북한군을 섬멸했던 그런 네. 화룡장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군모 전시회는 이제 화룡장 전투 전승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상주 박물관에서도 현재 중요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인데, 국보 전, 순회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전시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상주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이 공동으로 이제 주관한 이번 전시는 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 국민과 공유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제 상주뿐만 아니라 고령, 해남, 양구 등 선정된 12개의 지자체 박물관에서 네. 국보 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라는 큰 제목 아래서 아이고. 다양한 국보유물들을 각 지역에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상영토기라든지 여러 그 국보를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를 우리 지역에서 이 상주 네. 박물관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네. 기회가 된다는 거 이 네. 기회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제까지 열리는 거죠? 이 상주 박물관의 국보 순회전은?
네, 9월달까지 열립니다. 아, 네. 9월까지 열린다는 네. 거 꼭 기억을 네.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좀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아, 네. 상주 박물관은 이제 저력 있는 역사 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의 상주 시정 구호에 말맞추어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다양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 공동체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상주의 역사 문화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모 국군용사 명예와 국보 순회전 역시 네.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국내 대체로 대한민국 국군의 다양한 전시들 모자를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고 지역에서 보기 힘든 국보급 유물을 만나실 수 있는 뜻깊은 전시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아주 소중한 전시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상주 화룡장 전투 전승 기념관에서 열리는 군모 국군용사의 명예 전시회랑 상주 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보 순회전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상주박물관 이진혁 학예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갑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네. 이제 점점 우리 보는 사람들은 참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26일인가요? 26일, 예, 수요일. 오늘부터 이제 선거운동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우리 선거와 좀 다릅니다. 전당대회 당일인 23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정도의 이제 이 투표가 있는데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7월 이제 23일이 전당대회 날짜이기 때문에 네. 고향 킨텍스에서 전당대회 행사는 개최가 되고요. 19일 20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K-보팅을 통해서 당원 투표가 먼저 실시가 됩니다. 아, 온라인 예. 투표를 하게 되고요. 예.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21일, 22일 전당대회 직전 전날까지 자동응답 투표를 ARS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국민 여론조사도 20%가 반영이 되는데 당원이 80%죠. 예. 이 국민 여론조사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또는 이제 전체 응답자가 포함되지 않느냐면 이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포함이 되는데 이 조사도 대략 23일 전당대회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에 두 개 정도의 이전에 경우를 보면은 두 개 정도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PK지역이죠. 호남 그리고 충청 수도권 지역을 나누어서 이 연설회가 다섯 번 정도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네 명의 당대표 후보자들 그리고 뭐 러닝메이트 성격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제 최고위원 도전자들 또 청년 최고위원 도전자들이 이때 이제 사자후를 토하게 됩니다. 내가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왜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28일, 국회 대강당에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 날짜가 또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상당히 네 이게 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민을 할 일입니다만 예.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올림픽 개막식과 개막식과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7월 23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면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선거 결과가 나오면 누가 대표가 되는지 결과가 나오면은 뭐 딱 떨어지는데 결선 투표 가면은 이제 28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사를 다시 또 하는 건가요? 뭐 국민 여론조사니 뭐 당원 투표니 이런 걸 그대로 똑같이. 똑같은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요. 그전 투표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는 K보팅 그리고 ARS 투표 그대로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도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바뀌게 되거든요. 결선 투표니까 결선 투표에 올라가는 두 명 사람들 후보자들 후보자에 대해서만 다시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뭐 주말마다 이제 국민의힘의 시간이 되겠군요. 또 아까 왜 전국 이렇게 순회 다섯 군데를 간다 그랬나요? 영남 호남 뭐 해서 다섯 번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실시가 됩니다. 그럼 이게 주말에 또 이렇게 쭉 다니나요? 그렇죠. 이게 일정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주말에 어떤 특정 지역에 해당이 될지 아니면 주중에 해당될지 주말만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날짜가 좀 다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에 주중에 후보자들의 연설회가 개최되고 실시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배 소장님께 또 여쭤봐야죠. 또 이쯤 되면. 네. 결선 투표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근데 알 수가 없는 것은 일단 당원 투표입니다.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분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태도도 상당히 이번 당원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의 당원 숫자가 지역 단일 지역으로 볼 때는 가장 많습니다. 예. 말 그대로 영남 쪽의 현역 의원들도 많고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른바 25일에 만나려고 시도했던 한동훈 후보 또 27일입니다. 내일 만나려고 타진했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안 만납니다. 두 번이나. 안 만나요. 이랬던 이제 홍준표 시장인데 오늘 원희룡 후보는 만났습니다. 아, 오늘 만났습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나경원 후보는 만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당원 투표에게는, 당원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출마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셀카를 찍을 자격이 없다. 셀카를 찍으려거든 잘생긴 오세훈 시장은 가능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사실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세훈 시장도, 난데없이. 그리고 뭐 요즘에 광폭 행보입니다. 대구 경북 통화권도 있고. 이것 또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분석을 해드릴 정도로 중요한데. 자, 국민 여론조사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원 CNI가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스테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로 국민의힘 당대표를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포함되는 국민 여론조사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63%, 원희룡 18.1%, 나경원 8.3%, 윤상현 3.1%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상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층에서도 한동훈 48.6%, 원희룡 18.2%, 나경원 8.5%, 윤상현 4.4%로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이념 성향상 이 보수층은 한동훈 후보가 48.6%니까 절반이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대표가 당대표에 우뚝 올랐었던 그 선거에서 3%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출발했던 김기현 당시 후보가 52%로 1차 투표에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후보들이 더 쟁쟁합니다. 원희룡, 나경원.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고요. 또 핵무장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지.
핵도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뭐 한 달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정식, 어떤 함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판세가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양상, 당대표 경쟁 양상도 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이제 감안을 해서 뭐 누구를 찍어내리고 누구를 추대하는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입김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도 조금 일찌감치 빙빙 돌려서 말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 아, 좀 가자면은 어떻습니까? 그 결선 투표 한동훈 원희룡 올라가서 원희룡이 되겠습니까? 한동훈이 되겠습니까? 이제 결선 투표 가더라도 일단 뭐 조금 성급하게 분석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동훈 후보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많은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는 몇 가지 이유 중에는 대통령 지지층이 그러면은 반한으로 반하는 성격을 띄어서 원희룡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할 거냐? 예. 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지금 그래요. 소개해드렸던 이 좋은 시나의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은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기보다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한동훈 후보는 후보대로 지지하는 성격이 또 보수층에서도 그런 성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48.6% 이 정도로 높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윤 세력이 원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한다고 해서 원 후보 쪽으로 압도적인 당원들의 표심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총선 전각 후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더군다나 이제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후보는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의 여론과 당심과 국민들의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지지층의 민심과 크게 다르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채병 특검을 출사표로 내던지면서 이제 출마 기자회견도 가졌잖아요. 네. 자, 이제 이거를 본 대통령 심기가 어떨지. 자, 그거 하나랑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 찍어 누르는 과정 우리가 상생의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완전히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어서. 그렇죠. 황국인 그 말씀대로 심지어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수 매체에서 한동훈 때리기를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수 유튜브 모르겠어요. 쪽에서 특히 이제, 보수 유튜브 쪽에서 이른바 이념 성향까지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가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까지 내다볼 정도인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뭐 그런 영향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는 좀 많이 달려졌다고는 봐야 되겠죠. 네. 지난 전당대회 때는 말 그대로 윤심 영향력이 컸었습니다. 총선 전이기도 했고 또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당시 기억나실 겁니다. 이진복 당시 정무수석이 이 전당대회 누군가를 만났죠. 그래서 안철수.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출마를 저울질했던 나경원 당시에는 이제 전 의원 신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연판장까지 돌릴 정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돌아갈 정도였거든요. 예. 연판장이 등장할 정도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총선 여파가 적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높지 않은 낮은 지지율, 또 당원들도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또 대선을 생각할 때, 당의 변화가 없어서 안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김재섭 의원의 경우에도 서울에서 어렵사리 당선된 도봉구의 김재섭 의원도 안 바뀌면 당의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김기현 전 대표가 당대표 되든 지난 전당대회와는 좀 다른 성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체외병 특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 네. 민주당 안과 다른 게 이제 제3자 추천 방식을 하자. 예를 들어 뭐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든지 특검을. 예. 요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최상병 특검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도 아킬레스건입니다. 국민의힘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를, 그러니까 중도 성격이 있는 보수층을 결집하고 한동훈 후보가 외연 확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아무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론조사 결과가 높으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일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쏘아붙이는 상황이고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도 뭐 대통령과 협력하고 일체가 돼야 되지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한동훈 후보 정도의 이 내용이면 받아들일만 하지 않겠냐.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박지원 의원은 어린 반푸라치도 없는 소리라고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서로 이제 입장이 한동훈 발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중도 보수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또 이제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 이걸 그러면은 제3자 추천 특검에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 BBK 특검처럼. 그런데 민주당이 벌써 이제 못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작 따지고 보면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도 사실상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안이다. 그럼 이걸 왜 가지고 나왔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좀 거리두기도 하면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으로 끌려가지는 않는데 이게 좀 복잡하지만 뭐 한동훈 후보 쪽의 보석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대표직 사퇴했습니다. 전 대표가 됐는데 이 연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히. 네, 이거는 뭐 이제 하나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린 건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에서는 좀 부정적 여론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워낙 압도적입니다.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당위적으로는 자칫 당대표를 오래 하는 것이 대선에 나가야 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이인영 의원도 뭐 거론되고 다른 또 누군가도 일부 거론이 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이 되고 있는 것이 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 긍정,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는 부정적 의견도 좀 있다라는 말씀까지. 네. 예.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